앞서 일본 총리가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류 계획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양 조사 지점을 200개소로 늘릴 계획인데 일본은 방류 시점을 다음 달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수신료를 정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장차관급 추가 인선이 전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특보직을 신설하고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사표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자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고립 청년이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간 출생아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고립 청년들의 실태화 해법, 연속기획으로 집중 조명합니다.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올림픽대로를 약 1km 전력질주에 음주 뺑소니 범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IAEA의 분석을 넘어서는 권위 있는 기구도 찾기 어렵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죠. 그러나 과학적 검증의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정치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최선의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일본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유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로 오염수 방류 명분을 확보한 일본이 국내외 설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IAEA의 포괄 보고서를 踏まえて 引き続き 과학적 근거에 基づいて 국민 내외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持って 丁寧に 설명을 行っていきたいと.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1일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류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국 외교 장관,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일본 정부는 8월에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레 한국을 방문해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정도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어 있고 국민 여론도 갈라진 상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 바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해서 여러 해 한 번씩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 발표에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도 같은 것이고요.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부는 수산물과 바닷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우선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또 국내 해역 92곳에서 진행 중인 바닷물의 방사능 검사를 200곳으로 늘리고 열흘에 한 번씩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무책임한 괴담 선동을 이제는 멈추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나갈 태세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 의원들이 땅통 보고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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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구미에 맞는 용역 보고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은 IAEA 보고서가 신주단지라도 됩니까?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또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국회 본청 로텐도 홀에서 철야 농성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SNS에 원색적인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여당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IAEA 보고서를 편파 보고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괴담으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게 진짜 목적이냐고 따졌습니다. 자신들이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하고 윤석열 타도가 목표입니다. 여당이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IAEA 보고서를 부정하는 건 국제사회의 구성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만 분의 1 정도의 삼중수소가 오게 됩니다. 리터당. 만약 그게 무서워서 못 먹으면 저희는 삼중수소는 100만 배가 많기 때문에 이 생수는 먹으면 안 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제해서 문제가 없다면 어민들도 반길 일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실 것인지 그리고 소비가 예전처럼 살아날까 하는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저희 기자가 오늘 수산시장에 가봤더니 곳곳에서 그 불안감과 걱정이 느껴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일본산 활어의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다 댑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하겠습니다. 0.64 CPS 22달로 정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IAEA 결론에 대해 우리 정부도 존중한다고 밝히자 수산시장 상인들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IAEA인가? 거기 과학자들이 다 여러 번 해갖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니까 저는 문제 없지 않나 싶어요. 어업인들도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방사능 검사의 기준치를 오버한 적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대한민국 수산물,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오염수 괴담 등으로 돌아선 소비 심리입니다. 방사 자꾸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 생각을 해요. 오염 그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소비 회복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잊어줘야 이제 다시 손님들이 나오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부분이 거의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정부는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수매나 경영 안전자금 공급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한 달 넘게 서해 바다에서 벌여온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수거 작전을 오늘로 종료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2단 로켓 부위와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의 핵심 부품들을 건져 올렸는데 특히 위성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론이 뭘 뜻하는지 윤동빈 기자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 바다에 떨어진 직후 우리 군은 함정과 항공기, 심해 잠수사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한 달 넘게 인양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2단 로켓 부위와 신형 백두산 엔진의 터보 펌프뿐만 아니라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품까지 수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에 대해 군 당국이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건 해상도 때문입니다. 군은 탐색 작전에서 위성체의 광학 카메라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확보했는데 해상도가 가로세로 1m 이상의 물체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발사할 해상도 30cm의 정찰 위성과는 차이가 크며 50cm인 일반 상업 위성과 비교해도 기술이 뒤처집니다. 7년간 궤도를 떠돌다 지난 30일 대기권에서 소멸된 광명성 4호도 실제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한 깡통 위성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시험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 일대 도로와 시설을 정비하며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어나오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하지만 KBS가 그동안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500원의 수신료 항목이 언제쯤 사라질지 앞으로 남은 절차를 박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가정이 납부하는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습니다. 이걸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문구가 해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낸 사람이 없다는 걸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 방통위가 오늘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KBS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은 내년 말까지로 양측은 바뀐 시행령에 따른 징수 방법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여권에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올해 안으로 분리징수를 시작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전은 시행령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식사도 했습니다. 최근의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겠죠. 두 사람 모두 추미애 전 대표로부터 공격당하는 동병상련의 처지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추 전 대표의 돌발 행동에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추 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들어서는 이 전 대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왔고 이 전 대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집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경남 봉하마을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달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이재명 대표와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장관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는 개파를 떠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총선을 위해 이를 일부러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친명계도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추 장관의 자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런 말씀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가는데 우리가 검찰개혁의 실패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 관련해서는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3년 전 서울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지만 최근 검찰이 당시에 당직 장교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혐의로 결론 낸 당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겠죠.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추 전 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대위는 2017년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당사자인데 휴가 승인을 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시 동부지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에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은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지만 친문 검사로 꼽히던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던 동부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그 참고인의 진술이 좀 번복됩니다. 그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완서 지시를 내렸고 결국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지난 4월 김 대위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대위는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과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첫 조사 땐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선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위에게 연락한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셀프특혜라는 논란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단한 법안인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민주당이 어제 상임위 소위에서 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국회 정무위 소위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차관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뒤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까? 네, 발의했을 당시에 자녀의 대입 특별 전형을 신설하고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직할 때는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서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예. 이 수정안에는 교육과 취업, 주택 대출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이 의료 지원 등만 남겨서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남은 쟁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공자의 범위 문제입니다. 이 4.19와 5.18 관련 희생자들은 법적으로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만 그 외 다른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관련자로 분류가 돼서 일회성 보상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도 유공자 지위를 주자는 건데요.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800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고 유가족은 3,7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유월항쟁이나 부마항쟁, 민청항령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인데 여당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합니다. 예, 기준이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네,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 같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도 있지만 반정부 시위나 불법 파업 가담자도 있는데 이들을 5.18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민주당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례는 제외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두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던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적 공론화와 총의를 거쳐서 해야 될 법이지 민주당이 거야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역풍도 불 것 같고요. 한발 물러난 절충안대를 가지고 여야가 합상에 나서야 될 예,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좀 급할 수 있는데 이번 본회의까지 밀어붙일까요? 네, 본회의 처리 전까지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이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논의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꼭 합의하길 바랍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특히 예, 잘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멀쩡한 아들, 딸이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힌 채 가족들과도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우리 청년층의 5%가 이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이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저희가 고립 청년들의 실태와 해법을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도를 이어갈 텐데 먼저 최원영 기자가 어렵게 그들을 만나서 왜 세상과 담을 쌓게 되었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1990년생 성모 씨. 중고등학교 때부터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다 보니 서른이 넘은 지금은 좁은 방이 세상의 전부가 됐습니다. 게임하다 보니까 밖에서 안 나가게 되고 학교도 안 가게 되고 한때 취업을 했지만 게임 속 세상과 전혀 다른 직장 생활에 좌절하고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어느덧 대화도 끊겼고 얼굴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아, 그럴 땐 거의 다 밤에 몰래 가서 먹고 좀비처럼 지내서 15년째 고립 생활 중인 38살 A씨는 대학 졸업 후 임시직, 계약직 일자리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일을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고립 생활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용기 내 심리 상담을 받고 직업 훈련도 받고 있지만 15년 고립 생활의 벽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책연구원은 고립 청년을 5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에 따른 우리 사회의 경제적 비용이 64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겠죠. 이 정도면 한 세대가 통째로 무너지는 규모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4살 우리 씨.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때 고객들이 던진 막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증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객들을 제가 대처할 능력이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같이 울면서 근무를 했고 견디나 못해 사직한 뒤 1년 넘게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편의점도 못 갔고 화장실만 잠깐 가는 정도? 창문을 다 닫아놨었고 심지어 테이프질도 해놨어요. 고립 청년은 서울에만 13만 명, 전국적으로는 5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작년 신생아 25만 명의 2배가 넘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고립 청년이 취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복지지출 등을 합해 1인당 1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국가 전체로는 최대 640조 원입니다. 경제적 비용보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사회적 손실입니다. 54만 명 이런 규모면 거의 한 세대가 무너지는 이런 그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을 도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 모든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공사인 GS건설은 1,6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수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다른 아파트는 괜찮은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상판이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계부터 문제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는데 이 무게를 버티는 데 필요한 보강 철근 설계가 절반 가까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둥 32개 모두에 보강 철근이 필요하지만 설계와 시공 과정을 합쳐 최소 19개가 빠진 겁니다. 전단 보강근이 100근이 제대로 됐었다라고 하면 약간의 초과중이 온다든지 그래도 충분히 아마 저항할 수 있었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30%가량 낮았고 지하주차장 위로 조경공사를 하며 쌓은 토사도 양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LH는 자재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이 부실했던 겁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가 난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비와 입주 지연 보상, 전면 재시공 등 총 비용은 시공 기간에 따라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진행 중인 현장 83곳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 네, 보셨듯 붕괴의 주요 원인은 철근 누락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이유 중 하나로 원자재가 급등이 꼽히는데 그럼 인천 검단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이뤄진 다른 아파트도 원자재가 급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에서 중견건설사가 시공하는 880세대 규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며 작업자가 직접 신고한 겁니다. 현재 건설 중인 한 오피스텔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이런 현장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 건설사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소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더 열악한 만큼 공사비와 맞물려 부실 시공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부실 공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주요 건설사의 철근 구매 비용은 53%까지 급등한 상황. 충분히 이제 부실 시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외적 환경은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아파트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현상.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았습니다. 이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자 1km가량 뛰어서 붙잡은 건데요.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동작역 인근 올림픽대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남성을 중년 남성이 바짝 쫓아갑니다. 뒤이어 다른 남성 두 명도 추격전에 합류합니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를 택시 운전기사가 쫓고 그 뒤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와 매니저가 뒤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는 슬리퍼를 신은 채 추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차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좀 잡아달라고 문 열고 저는 이제 바로 뛰어가죠. 사건을 목격한 이 씨는 이곳에서부터 1km가량 내달려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스페인 프로리그 등을 거쳐 2015년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인 겸 TV조선 축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음주운전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 제지에도 역주행을 하면서 20km 넘는 질주를 벌이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에 잡히는 게 무서워서 차가 전복될 때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왜 술을 먹고 운전대는 잡은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와 부딪힌 경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구릅니다. 잠시 후 차에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이 뛰어들어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합니다. 지난 3일 새벽 0시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차 추격전의 결말입니다. 피험자를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저희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 급하게 진화작업을 앞서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정차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A씨는 교통신호를 어기고 역주행을 계속하며 달아났습니다. A씨는 최고 7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하며 마주오는 차를 가까스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경찰관들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시내 한복판에서 30분 동안 2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도주로를 막고 있는 경찰차와 4번이나 충돌하면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음주 측정 대신 체열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와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사라진 이른바 유령 영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0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 20여 명이 삽으로 땅을 파헤치고 수색견까지 투입했습니다. 40대 친모 A씨가 8년 전 유기했다고 진술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A씨의 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 A씨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현장은 도로 확장 등으로 지형이 변경되면서 경찰 수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유기 당시 동선 등을 종합해 장소를 특정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6년 전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유령 영화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400여 건으로 하루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대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찾아왔는데 당분간 이렇게 폭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두 개 차선에 돌덩이가 쏟아져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구시 군위군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루터널 인근 야산에서 간밤 쏟아진 폭우에 산사태가 난 겁니다. 폭우 경보가 떨어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 약해진 남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내린 비는 서울 강구 108mm, 연천 122mm, 상주 113mm.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외발산동에서는 길이 7m의 공원담장이 무너졌고 오늘 오후 2시 전북 진안군에서는 8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호우특보가 오전 6시 반 해제되면서 날씨가 개더니 낮 최고 30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산과 강원 지역 등에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뭐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안 오면은 되게 푹푹 찌우고 변덕스러워서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인 모레 오전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 폭염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한국은 장마전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있었던 날인데요.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중국 도심. 시민들이 양산과 수건으로 온몸을 가렸습니다. 6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덮친 베이징에선 35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2주간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관상타의 최고 기온이 달到了 41.1도, 역시 돌파了该站的 6월의 역사 기록. 所以 整个来看, 这次 고온의 这样一个 情况呢.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몰려든 순례자들은 낮 기온 45도, 바람도 그늘도 없는 무더위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Also, the sun is really, really, really hot. It's really hot. 인도의 한 병원엔 열사병 환자들이 실려옵니다. 일부 지역은 47도까지 올라 벌써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스페인도 45도를 웃도는 전 세계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ues sí nos está afectando bastante. Digo, ahorita el cambio climático pues estamos viendo las consecuencias, ¿no? 급기야 지난 3일엔 세계 평균 기온이 17.01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16.92도를 갈아치운 최고치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서울의 유명 자사고에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문제 답안이 유출됐습니다. 이 학교 측은 실수라면서 시험 문제도 다시 출제했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으로 적힌 문서에는 기말 시험에 출제될 문제 영역과 난이도, 배점은 물론 정답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기말 시험을 2주일 앞둔 때였고 문서를 올린 사람은 해당 과목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 측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도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했는데 학교 측은 해당 답지 유출 다음 날 사건 경위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모든 문항을 다시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정을 접수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와 함께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경찰은 아직까지 입건된 학교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돌 굿즈를 만드는 외주 업체에 소위 갑질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출렁였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의 아이돌 기획사인 하이브와 SM, YG. 최근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곳들입니다. 엔터업계의 불공정 계약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지금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정위는 엔터 3사가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갑질 등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살피는데 특히 굿즈 제작과 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약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멋대로 감액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연초 업무 보고엔 신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갑질, 카르텔 등 공정한 시장 경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대 추구 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합니다.
현장 조사 소식에 장이 열리자마자 엔터 3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YG는 장중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하이브와 SM은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쯤 JYP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엔터주의 불안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문화특보를 신설해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유일한 장관급 특보가 되는 셈인데 이번 발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우 출신의 유인촌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과 초대 문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문화특보를 지냈습니다. 이후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연극을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되는 장관급 문화특보에 유 전 장관을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전반의 국정 과제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그리고 두 부처의 우리 공직자들께서 진짜 많이 변해야 되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유인천 특보가 유일한 특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특보 임명은 통계청장과 조달청장 등 일부 차관급 인선과 함께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바뀝니다. 전국 단위의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인데 이번 조치는 출발일 뿐이고 이 방향으로의 금융개혁 움직임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대구은행. 올해 안에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은행권 과점을 깨기 위한 정부 방안의 하나로 시중은행 전환 대상에 지목되면서 은행 이름 변경에도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져 예금이자는 높이고 대출이자는 낮출 수 있고 은행 이미지도 개선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구은행이 은행권 과점을 깰 매기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은행의 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1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도 추진해 금리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자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과점 체제를 깨려면 또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의 장벽도 없애서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카드사나 증권사에도 입출금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이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건립됐습니다. 정전 70주년과 백장관 서거 3주기를 맞아 세워진 동상에는 총 5억 원의 국민 성금과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제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은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1사단이 북한군 3개사단을 격파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곳입니다. 국군 만여 명과 북한군 1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다부동 전투에 승리하면서
반격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면에 유달리 저게 3개 사단이 뚫으려고 왔어요. 아, 그래. 여기에서 2주 동안 적하고 아주 정말 사투를 했어요. 천으로 가려져 있던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장군 서거 3주기를 맞아 국민 성금을 비롯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부동 전투가 치러진 경북 칠곡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4.2m, 너비 1.56m로 제작된 동상은 대한민국을 동서남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천천히 움직여 2분간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백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부동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수호령이 되겠다고 쓴 생전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영원히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호령이 되는 것이 노명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장군 안장 기록에 표기돼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6살의 혼혈 선수 케이시 유진페어가 깜짝 발탁됐는데 남녀 통틀어서 역대 최연소 축구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머리를 따은 케이시 유진페어. 긴장을 풀어주는 선배의 관심에 패스 훈련에 이은 미니게임도 진지하게 임합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2007년생으로 남녀 통틀어 역대 월드컵에 나간 선수 중 가장 어립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연령별 대표를 거친 데다 17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두 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력이 좋습니다. 엘링 홀란이 우상이라는 케이시는 스트라이커로도 손색이 없는 키 171cm로 벨 감독도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했습니다. She's selected because I think she can help the team now. Like everybody, every other player. I said I think before the camp started that this we're not experimenting. 취재진과 첫 대면 자리에 벨 감독이 직접 나설 정도로 챙깁니다. I feel really proud and honored to be given this opportunity. I think my strengths on the field are my speed and my physical strength. 맏언니 김정민을 비롯해 지소연과 박은선, 조소연 같은 황금 세대에겐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월드컵에 나간 경험이 있는 선수는 14명이나 됩니다. 케이시와 천가람 같은 막내들과 신구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월드컵 첫 상대인 콜롬비아를 대비한 맞춤 모의고사인 IT와의 평가전은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맞대, 어떻게 알아? 레이버 체크 알아. 엄마 خلفوني. 레바논 빈민촌의 12살 소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림자아이입니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방임과 학대를 당하며 배달과 행상으로 살아갑니다. 구효서의 단편소설 명도에서 여주인공은 6.25를 전후해 새 아기를 낳자마자 산동네 굴참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10살 안팎 남매도 밥 먹듯 굶겨야 했기에 아이를 더 키울 엄두를 못 냈죠. 하루도 빠짐없이 굴참나무를 찾아가던 그는 어린 여자의 혼령이 내린 무당 명두가 됩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산동네가 개발되면서 굴참나무가 뽑힐 처지가 됐습니다. 그가 온몸으로 나무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잊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나무는 살기 위해 죽여야 했던 아이들의 영혼이었던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기가 태어나 100일 안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는 집이 많았습니다. 병이나 굶주림으로 아기가 죽으면 후미진 골짜기에 애장을 했죠. 관도, 봉분도 없이 돌로 덮어 그렇게 묻었습니다. 엄마는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36명을 조사해 가면서 어제까지 15명의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자체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사건도 400건에 이릅니다. 부산에서는 8년 전 출산 후 숨진 아기를 야산에 매장했다는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거제에선 20대 아버지가 생후 닷새 된 아기를 살해해 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주에서는 미혼모가 인터넷에 아기 입양하겠다고 올려 만난 여성에게 병원비를 받고 아기를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 4명을 사들여 입양 가정에 팔아넘긴 브로커가 붙잡혔죠. 중국의 미신고, 어둠의 아이들 같은 일이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미 2008년에 발의했던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도 한심합니다. 나아가 병원 밖 출산을 병원으로 끌어오려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산모의 출산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하게 끌어안고 도와야겠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아기를 신의 뜻이라고 찬미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신이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전가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했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비참한 애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는 건 섭리를 저버리는 두렵고 참남한 일입니다. 7월 5일 앵커의 시선은 그림자 아이들이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더위의 기세도 강해지며 동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은 경기 일부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남부의 자외선 지수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서 해안가로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시 충청 이남으로 강한 장맛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